평소에 먹어주면 약이 되는 음식 12가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평소에 먹어주면 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토마토. 토마토는 많은 영양소와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토마토는 비타민C, 칼륨, 비타민K, 비타민A 등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면역 시스템 강화, 뼈 건강, 시력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리코페인. 토마토에는 풍부한 양의 리코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코페인은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세포 손상을 줄이고 만성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리카. 토마토에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실리카가 있습니다. 실리카는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피부 건강을 지원합니다.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 토마토에는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 질병 예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 토마토에는 풍부한 양의 리코페인과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는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시금치. 시금치는 영양 가득한 녹색 채소로서 여러 가지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시금치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니아신, 철,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뼈 건강, 혈액 건강, 면역 시스템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시금치에는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K. 시금치는 비타민 K의 좋은 출처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필요하며 충분한 양을 섭취함으로써 혈액응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 강화. 시금치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중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성분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지원. 시금치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소 함량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녹색 채소는 식사에 적당한 부피와 영양을 제공하면서도 칼로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 시스템 개선. 시금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오렌지. 오렌지는 비타민C를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과일로서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C 공급. 오렌지는 비타민C의 풍부한 원천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콜라겐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 오렌지에는 비타민C 외에도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개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산을 촉진함으로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피부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 오렌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촉진. 오렌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기 예방. 비타민C는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오렌지는 이를 공급하는 데 효과적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면역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소 함유로 알려진 초록색 채소로서 여러 가지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및 미네랄 공급. 브로콜리는 비타민C, 비타민K, 비타민A, 니아신, 리보플라빈, 파이리독신, 철,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뼈 건강, 혈액 건강, 면역 시스템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브로콜리에는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비타민E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켜 만성 질병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공급.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브로콜리에는 신체의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륨, 크롬, 베타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혈압 조절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독 작용. 브로콜리에는 간 기능을 촉진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연어. 연어는 고단백, 고지방의 어류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공급. 연어는 특히 EPA와 DHA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뇌 건강을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조절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전 형성을 감소시키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뇌 기능 향상. DHA는 뇌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이며 뇌 세포막의 건강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 및 어린이의 뇌 발달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 감소.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어 있으며 연어의 섭취는 이러한 상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 연어의 지방산은 관절염과 같은 관절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및 불안 완화. 오메가-3 지방산은 신경세포막의 구조를 유지하고 뇌활동을 조절하여 신경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 및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 DHA는 망막의 일부 구성 성분이며 연어의 섭취는 눈 건강을 유지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녹차. 녹차는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녹차에는 카테킨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테킨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녹차는 혈압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체지방 감소 및 대사 촉진.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과 카페인은 신체 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체지방 감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녹차의 소모는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 강화. 녹차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뇌 건강 촉진. 녹차에는 카페인과 아미노산 L-테아닌이 함유되어 있어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 소모는 뇌 기능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L-테아닌은 녹차에 함유된 아미노산 중 하나로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 호두. 호두는 영양 가득한 견과류로서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좋은 지방산 공급. 호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다중 불포화 지방산의 좋은 원천입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및 미네랄 공급. 호두에는 비타민 E, 비타민 B6, 니아신, 엽산, 칼륨,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세포 보호, 뇌 기능 지원, 에너지 생산, 혈압 조절, 뼈 건강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호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호두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뇌 건강 지원. 호두에는 뇌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억력 개선과 노화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호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호두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 강화. 호두에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8.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과일로 여러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항산화 작용.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자유 라디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블루베리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 예방.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암세포의 형성을 억제하고 성장을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과 관련된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염증 감소. 블루베리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으므로 블루베리의 소모는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력 보호.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 비타민A는 눈 건강을 지원하고 망막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 콩. 콩은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고품질 식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 및 식이섬유. 콩은 고품질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지방 고단백. 콩은 저지방이지만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여 포만감을 유지하고 지방 섭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콩은 당의 소화를 늦추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콩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밀도의 리포닌을 감소시키고 고밀도의 리포닌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 조절. 콩에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콩은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과 비타민C, 비타민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 제공. 콩은 철, 마그네슘인 아연, 칼슘, 비타민 B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생리적 기능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콩은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대두. 대두는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고기질 음식으로 여러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고기질 공급. 대두는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소플라본 및 항산화물질. 대두에는 이소플라본이라 불리는 화합물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대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두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 건강. 대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인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 대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뇨 예방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대두는 저칼로리이면서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는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1. 귀리. 귀리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곡물 중 하나입니다. 식이섬유 공급. 귀리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귀리는 낮은 급여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예방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귀리에는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귀리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소 함량으로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칼로리 섭취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 지원. 귀리의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지원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및 미네랄 제공. 귀리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철, 마그네슘, 아연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 생산, 혈액 형성, 면역 시스템 지원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 변이 방지.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귀리에 함유된 항산화물질은 유전자 변이를 예방하고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2. 호박. 호박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및 미네랄 공급. 호박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칼륨, 니아신인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생리적 기능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항산화 작용. 호박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호박은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뼈 건강. 호박에는 칼슘인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 지원. 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호박은 낮은 칼로리이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함으로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 강화. 호박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호박은 비타민E와 카로티노이드를 포함하고 있어 피부 건강을 지원하고 햇볕에 의한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호박은 낮은 급여 지수 GI를 가지고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